오늘도 달려간다. 새로운 소식을 방방곡곡 찾아가는 소방차 이상형. 불이 난 곳? 아니죠.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학탄 현장? 맞습니다. 축제부터 사건 인물까지 새로운 소식을 따라 방방곡곡 찾아갑니다. 오늘의 화제 현장은 어디? 코로나19 이후 여행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아, 멋있다. 대가야 고령. 아니 감독님, 우리 오늘 고령 여행한다면서요. 그럼 뭐 어디로 가면 돼요? 강현 씨, 오늘 제가 고령 여행 시켜드릴게요. 이따 타세요. 어? 저요? 여파로 언택트 문화가 생겨나면서 타인과 접촉 없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소방차 출동! 코로나19 때문에 어디로 여행 가야 할지 고민이라고요? 그 고민 너도 너도! 여기에 고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낙동강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좋다. 바깥에서 이렇게 네. 자연바람 느껴본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여기는 네. 어디예요? 예, 여기는 개경포 기념공원입니다. 과거에 팔만 대장경이 배로 강화도에서 시작하여 서해 남해 거쳐서 낙동강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이곳 포구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포구에서 합천해인사까지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역사적 사실과 그 길을 모두 아울러서 팔만대장경 이후 순례길이라고 하고 그때부터 개경포라는 명칭이 유래가 되게 되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바다수로를 거쳐 육지에 닿은 곳 개경포. 이곳은 과거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기 위해 합천해인사로 백성들이 이혼행렬을 했던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공간이기도 한데요. 지고 같기도 하고. 영남 일대의 승려들과 백성들이 8만 개 이상의 경판을 들고 국가와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굳은 날씨에도 꿋꿋하게 40km 이상 가량되는 해인사까지 이렇게 옮겼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네. 사실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역사 공부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데요. 10분 정도 등산로 올라가시면 멋진 낙동강 천연뷰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 가을. 호젓한 자연을 즐기며 오르다 보니 어느새 전망대에 다다랐습니다. 오, 아니 올라갔더니 정자가 있어요, 선생님. 네. 우와. 우와, 야,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멋진 뷰네요. 우와. 코로나19야, 물렀거라.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삶의 위로를 전하는 자연 풍경. 잠시 감상하시죠. 여기 올라와서 네. 뻥 뚫린 자연을 딱 보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답답했던 제 마음도 같이 뚫리는 것 같아요. 네, 가슴 진짜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좋다. 자, 선생님 이제 그럼 내려가 볼까요? 예, 이제 네. 출출하시죠. 좋아요. 네. 전망대를 보고 내려온 후에는 꼭 들려야 할 필수 아이고, 코스가 있습니다. 오, 아니 잠깐만 선생님 여기 주막이 있어요? 개경포에 있는 주막입니다. 이야, 아니 배고팠는데 주막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럼 안에 주모 계신 건가요? 예,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이 개경포에 주막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마을의 그 분유회에서 예, 이렇게 주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저 하시겠어요? 네, 감자 좀 주세요. 무도 예. 주세요. 예, 예. 맛있게 해주세요. 네, 맛있게 해주세요. 오, 맛있는 냄새. 주막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줍니다. 특히 알이 굵고 맛이 뛰어난 돼지감자를 이용한 감자전은 이곳의 별미인데요. 감자를 채 썰어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드디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등산 후에 먹는 음식이라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요. 여기에 주막에 앉아 즐기는 여유까지 완벽한 조합입니다. 왜 감자하면 계신 감자인지 알겠네요. 맛있죠? 진짜 맛있다. 부드럽고 간도 딱 잘 배어가지고 식감도 너무 좋고 진짜 고소하고 맛있네요. 역사가 깃든 주막에서 고령의 맛을 맛봅니다. 자, 이제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이번에는 고령의 멋을 느낄 차례입니다. 와, 완전 꽃밭이네. 여러분은 가을하면 어떤 풍경을 떠올리시나요? 가을에 낭만을 더하는 이곳은 고령 회천둔치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코스모스와 핑크뮬리 단지를 조성해서 사람들을 맞이하는데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 저는 고령에 이렇게 코스모스와 핑크뮬리가 가득한지 몰랐거든요. 인생샷 명소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와, 저도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너무 예뻐. 싱그런 바람 가득한 그대의 가을을 수놓는 핑크빛 물결을 보니 제 안에 숨어있던 감성세포들도 같이 요동치더라고요. 또 이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인증샷이잖아요. 막 찍어도 그림이 되는 이곳에서 올가을 인생사진 남겨보세요. 고령에 왔으면 고령의 역사를 가득 품은 박물관을 또 가줘야 되거든요. 잠깐만. 지금 박물관 휴관이라는 거 아니에요? 못 보는 건가? 그러면?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타깝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닫힌 공간은 전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물관, 우럭박물관, 뭐 왕릉전시관 다 못 보는 거예요. 뭐야. 어떡해. 아쉬워, 저 이거 보려고 왔는데. 그러면은 대신 직접 방문은 못 해도 대가야 고령여행 어플이 있거든요. 네. 그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대가야 고령여행. 이제부터 클릭. 박물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좋죠.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걸어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면 이렇게. 예, 박물관 내부가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가 있죠. 여기 딱 눌리면. 야, 아니 핸드폰으로 이렇게 박물관을 다 훑어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실제로 제 눈에 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 그렇죠. 그럼 눈으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소개해드릴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어디예요? 보실까요? 네네네. 네. 고령 시내 한복판, 이색적인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바로 여기가 지산동 고분군이에요. 약 한 2.4km에 704기가 한 곳에 모여가 있어요. 약 400년대부터 시작해서 562년 멸망하기까지 왕들의 무덤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길로 불리는 이곳은 최근 비대면 야간 관광 명소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의 밤은 낮과는 사뭇 다른 매력으로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선생님 진짜 걷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진짜 고분이 옆에 있어요. 와, 대단하죠. 네, 상상된 다리가 그렇죠. 선선한 가을밤,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에서 문화재 야행을 즐깁니다. 자, 오늘 제가 말하기에도 너무 많은 알찬 여행을 즐겼거든요. 저 고령에는 뭐 자연뿐만 아니라 역사, 모든 아름다움을 다 품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가득 품은 대가야 고령으로 놀러오세요. 코로나19 시대, 안전과 즐거움을 모두 잡은 고령으로 힐링 여행 떠나보세요. 가을을 물들이는 형형색색의 야생화 물결. 다양한 야생화로 천상의 화원을 이루고 있는 소백산.
아름다운 가을 소백산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후! 백두대간의 장대함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민족의 명산 소백산. 이맘때면 소백산을 수놓는 특별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햇살 좋고 바람 선선해서 더 좋고 산행하기 딱 좋은 날씨더라고요. 등산을 하기 전 할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 사용하고 발열 체크도 꼼꼼하게 합니다. 네, 36.5도 정상입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소백산 산행 할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오, 아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맘때 소백산 산행하면 네. 그 예쁜 야생화들을 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소백산에는 가을을 대표하는 구절초부터 해서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가을의 정취가 가득 담긴 소백산 야생화. 이맘때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야생화를 만나러 가는 길도 이렇게 예쁩니다. 자연과 호흡하며 천천히 걸어보는데요. 탐방로가 편하게 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잘 걷겠더라고요. 아, 역시 산에 오니까 공기가 좋네요. 네, 굉장히 네. 주변 경관 보면 굉장히 많이 편해지죠. 네, 근데 무엇보다도 네네. 산 올라간다고 그래서 좁은 산길을 막 헤칠 줄 알았더니 네네. 길이 완만하고 좋네요. 아, 네. 이 길이 이렇게 7개 저희 탐방 코스가 소백산에는 7군데가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이 중형 탐방 코스가 봄부터 가을까지 해서 야생화가 많이 피어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이곳 중형 탐방 코스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봤는데요. 있어요. 있어. 해설사님. 아, 네. 여기 꽃 있어요, 꽃. 네, 꽃 너무 예쁘죠? 와, 이거 뭐예요, 이게? 아, 민들레, 네. 민들레요. 민들레 아니에요, 리포터님. 야, 아니에요? 혹시 쑥부쟁이라고 아세요? 쑥부쟁이? 네. 들어봤어요. 네, 바로 이 꽃이 쑥부쟁이라는 꽃입니다. 이야, 가을 소백산에서 네. 처음 만나는 꽃이 쑥부쟁인데 네, 네. 정말 예뻐요, 여러분. 와! 예전에 아버지랑 딸이랑 이렇게 둘이 살았어요. 근데 아주 어렵게 살다 보니 먹을 것이 없어서 산으로 딸이 아버지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쑥을 캐러 갔습니다. 근데 딸이 그 쑥을 캐다가 잘못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 딸이 죽은 자리에서 이렇게 꽃이 폈다고 해서 쑥부쟁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슬픈 전설이 깃든 쑥부쟁이 이외에도 쓴나물이라고 불리는 고들빼기, 그리고 보랏빛 머금은 삼부추, 둥근 꽃잎을 가진 둥근 이질풍, 밤에 달을 맞이해 핀다는 뜻의 달맞이꽃, 연화봉으로 향하는 길 곳곳에서 가을의 진객들이 반겨주니 산행이 정말 즐겁더라고요. 산행하면서 마치 보물을 찾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령 탐방 코스에는 중간중간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천문대가 있는 제2연화봉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야, 물은 산행하고 먹는 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생명수, 생명수. 산행 중 즐기는 잠깐의 휴식. 이때 체력 보충까지 해야 된다는데요. 소백산의 비경을 감상하며 맛보니 더욱 운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구경, 아니 소백산도 식구경이다. 속이 든든해야 예쁜 야생화가 보입니다. 가을 산행에 대해서는 올라올 때 밑에보다 위에 올라오면 많이 춥기 때문에 좀 더 잠바를 하나 가지고 올라올 때는 가볍게 올라오셨다가 쉬실 때는 땀을 흘린다고 해서 부츠를 마시고 오히려 잠바를 하나 더 입어서 체온을 조금 보존을 하고 이렇게 열 손실을 막아야지 좀 더 건강한 산행이 될 거라 생각해요. 가을 산행 때 꼭 참고하세요.
정상과 가까워질수록 점점 선명해지는 가을 하늘, 그리고 부드러운 능선길을 만나는 가을의 정취. 가을 산행의 매력이 절로 느껴지더라고요. 중력 탐방센터에서 걷기 시작해 어느덧 2시간 30여 분.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질 때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연화봉입니다. 해발 1383m 연화봉 정상에 오르니 풍경부터 다르더라고요. 드디어 소백산 연화봉 꼭대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힘드셨어요? 사실 조금 힘은 들었는데 네네. 올라오는 중간중간 또 아름다운 야생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조선시대 풍수지리학자 남사고는 소백산을 활인산이라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고 했다는데요. 연화봉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정말 장관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경북 영주 풍기, 이쪽은 충북 단양이랑 제천이요? 맞죠? 네, 맞아요. 야, 해설사님. 네네. 아니, 한눈에 다 보이네요, 주변 경관이. 소백산은 면적이 넓어서 이쪽 충청도, 충청북도, 단양, 또 경상북도, 영주랑 봉화랑 이렇게 세 지역을 아우르고 있고, 보시면은 능선이 아주 부드러워서 말등을 탄 것처럼 순탄하고 또 어머니 품처럼 아주 넉넉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명산입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산 능선에 대자연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비경들. 한 폭의 풍경화를 보듯한데요. 사계절 수백산이 그려내는 절경을 보기 위해 철마다 많은 산객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오, 여기도 예쁜 꽃들이 있어요. 이거 못 보던 꽃인데요? 딱 보시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모양이 무슨 모자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쵸. 바로 이 꽃이 예전에 그 로마 병사들이 쓴 투구처럼 생겼다 해서 투구꽃입니다. 오! 네, 바로. 듣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네네, 바로 이 꽃이 투구꽃입니다. 정말 모양이 로마 병사들이 쓴 투구를 닮은 것 같죠? 깊은 산골짜기에서 자라 쉽게 만나기 힘든 야생화들이 가득 피어 있는데요. 야생화의 천국으로 일컫는 소백산에는 약 1,30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나 다양한 야생화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네. 사실 오늘 해설사님 아니었으면 저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네, 이렇게 소백산은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가지의 야생화가 많이 피어있기 때문에 천상의 하원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천상의 하원을 우리가 오랫동안 보고 누리려면 오셔가지고 예쁘다고 해서 함부로 깨끗이 마시고 눈으로만 오랫동안 보고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어여쁜 야생화와 헤어지는 게 아쉬워 사진으로 열심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설사님이 뭔가를 열심히 주시더라고요. 해설사님. 네. 저 사진 한번 보세요. 꽃 잘 찍었죠? 네, 너무 예뻐요. 아니 그런데 쓰레기는 왜 줍는 거예요? 아, 소백산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네, 소백산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쓰레기를 가져가면 포인트가 쌓이거든요. 오? 쓰레기를 가져가면 포인트가 쌓인다고요? 산행이 끝난 후 자신이 가져온 쓰레기를 되가져오거나 또는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오면 무게를 측정해 포인트로 되돌려드리는 그린 포인트. 이런 놀라운 혜택이 있다는 걸 많이들 모르셨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고 포인트 적립을 했는데요. 쓸 수 있는 곳이 다양합니다. 네, 그린 포인트 적립을 하시면 국립공원의 시설 예약을 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상품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포인트 적립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원봉사 시간도 1시간씩 인정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생화의 천국 가을 소백산,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이 계절이 가기 전 소백산 야생화가 그려내는 아름다운 풍경, 여러분도 꼭 만끽해보세요.
산에서 나는 밀이라 해서 메밀이라 불렸던 곡식. 오랜 시간 우리 곁을 지킨 강원의 식재료, 메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매년 9월이면 메밀꽃이 피고 벌들은 바삐 움직여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효석 작가의 소설 속 풍경처럼 봉평은 메밀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봉평에 사는 김성기입니다. 소설 속에 나온 메밀꽃 그리고 우리 시골에서 예전부터 많이 재배우던 메밀을 봉평면과 인근 마을까지 합치면 한 20만 평 정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이 발표됐던 80여 년 전에도 봉평의 풍경에선 메밀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메밀은 산촌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식량이었죠. 가난하다 보니까 그거를 주식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메밀은 사실 주식으로 할 곡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것을 주식으로 해서 맷돌로 갈아가지고 채를 쳐서 그래서 뭐 부뚜막에 감아서 걸고서 거기다가 그 곡물을 넣은 다음에 물을 넣어가지고 막 끓여요. 척박한 땅에 아무렇게나 뿌려두어도 3개월이면 자라 열매까지 맺는 메밀은 든든한 부황작물이었습니다. 다른 풀과 함께 끓여 죽을 만들거나 국수를 만들어 먹곤 했죠. 시골에는 마을별로 몇 집씩 항상 그 메밀국수 분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한번 국수 누르면 모여가지고 서로 십시만 나눠먹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지금도 간간이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지역에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쫄깃해지는 밀가루 반죽과 달리 메밀 반죽은 시간이 지날수록 찰기가 떨어집니다. 칼로도 잘 썰리지 않기 때문에 예부터 누름틀로 국수를 만들어야 했고 장정 며칠 달려들어야 했죠. 그래서 마을 단위로 함께 만들어 먹던 음식이 바로 메밀국수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국수를 내리던 풍경은 이제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대신 기계로 뽑은 매끈한 면에 다양한 고명을 올린 예전보다 화려해진 국수를 만날 수 있죠. 요리법도 다양해졌습니다. 풀과 함께 끓인 메밀죽, 간장만 비벼 먹던 메밀국수에서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메밀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씁쓸하면서도 수수한 단맛을 가진 메밀. 과거엔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던 식재료지만 이제는 별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메밀을 만든 지 2대째 됐어요. 엄마가 하시고 이어서 제가 이제 또 이어서 해서 총 30년이 넘었어요. 손질하는 것부터 완성된 요리를 내기까지 메밀은 참 다루기 어려운 식재료입니다. 메밀의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선 밀가루를 섞지 않고 메밀만을 이용해 요리해야 하지만 점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곡물에 비해 다루기 까다롭죠.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의 지식과 요령이 중요합니다. 메밀은 다른 밀보다는 찰기가 많이 없어요. 물을 만나면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성을 뿜어내요. 그것을 이용해서 국수를 만들고 묵을 만들고 부치기 전병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메밀의 맛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식재료들도 있습니다. 하루는 임신부가 저희 집에 음식 먹으러 왔는데 배가 많이 불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아, 메밀이 찬 음식인데 저렇게 많이 먹어도 될까? 저런 분들이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메밀이 찬 음식이면 따뜻한 재료를 넣어야 되겠다. 메밀의 부족한 부분을 곁들여 먹는 채소로 채운 옛사람들의 지혜. 쉽게 먹고 쉽게 지나치던 모든 것에 이야기가 담겨 있죠. 평양 뭐 냉면 이런 것들은 고기 육수를 쓴다고 하는데 저희 평창에서는 고기 육수를 쓰지 않고 야채 육수를 써요. 예를 들어서 야채의 단맛을 이용하는 건데 양파, 무, 뭐 이런 것들, 사과, 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육수를 만들어요. 고랭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밭에서 농산물들을 쉽게 채취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소박하고 수수함 뒤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메밀. 메밀의 새로운 면은 앞으로도 계속 발견될 겁니다.